네, 자, 그러면은 밤 8시 투표가 끝나자마자 일본의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했습니다. 중의원 전체 480석 가운데 제1야당인 자민당이 300석가량, 집권 민주당이 60석, 그리고 일본 유신회가 50석 안팎으로 제3당이 될 것이라며 모두 자민당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. NHK는 자민당 275석에서 310석, 민주당 55석에서 77석으로 발표했고, 후지TV는 자민당 299석, 민주당 62석, TV아사히는 자민당 296석, 민주당 65석으로 예상했습니다. 자민당이 이 같은 예상 의석을 확보하면 과반선인 241석을 훌쩍 넘길 뿐 아니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 합칠 경우 320석마저 돌파하는 거대 여당이 됩니다. 320석을 넘기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다시 가결할 수 있게 됩니다.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 아베 총재는 차기 총리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. 집권 민주당은 선거 전 230석에서 60석 수준으로 몰락했고, 자민당보다 더 우익적인 성향의 일본 유신회가 50석을 얻어 제3당으로 약진하게 됐습니다.